선아 씨. 제가 문자 보냈었는데 보셨어요? 답이 없으셔서. 야, 오프라인에서도 절 기다리게 하시더니 제 문자에 답을 안 해준 여자도 선아 씨가 처음입니다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? 걱정되세요. 아, 문자는 봤어요. 보셨구나. 근데 왜 답장을 안 주시고. 저 죄송하지만 이렇게 연락 주고받는 거 부담스러워서요. 에이, 전혀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. 저 선아 씨한테 줄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언제 시간 돼요? 선물은 더 부담스러워요. 죄송하지만 다신 이렇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죄송해요. 와, 여자한테 거절당하는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. 오늘부로 남이남 인생에도 흑역사가 생기는구나. 아, 진짜. 뭐가 그렇게 심각해? 이게 다 형 때문이에요. 괜히 화장품은 주라고 해서. 부담스럽다고 연락하지 말래요. 너 설마 내가 그쪽을 위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제발 만나시면 안 돼요? 이랬냐? 네, 뭐 그게 잘못됐어요? 아이고, 우리 막둥이가 여자 심리를 영 모르는구나. 일어나 봐. 일어. 왜요? 네가 여자 일, 내가 남자 일. 왜 이렇게 늦었냐 물어봐. 얼른 액션. 여자 일. 자기 왜 이렇게 늦었어? 나 정말 화났죠. 야. 오다 주셨다. 아끼지 말고 막 쳐발라. 네 피부는 소중하니까. 오빠 간다. 봤지? 봤잖아. 이름 바로 넘어온다니까? 진짜 형!